주황색 옷 입은 여성 두 분, 파란색 후드티 벗어준 남성분. 지난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임모 씨가 당시 도움받은 사람들을 찾고 싶다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. 그때 많이 무서웠죠. 주황색 옷 입으신 여자분이 계속 이렇게 말로도 많이 달래주시더라고요. 다리를 다쳐 거동이 어려웠던 임 씨의 손을 잡아준 건 백윤서 씨였습니다. 절뚝거리면서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조금씩 정신이 좀 약간 아득해지시는 모습이 보여서 그때 이제 옷 벗어드리고 막 그때 그런 거였거든요.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임 씨는 전화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 진짜 꼭 찾고 싶었거든요. 아 진짜요? 그날 정신 하나도 없으셨을 텐데 네. 그래도 살아남아주셔서 감사하고 네. 안아주시고 네. 이제 손도 네. 잡아주시고 도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. 소셜미디어에 글이 2만 건 넘게 퍼지면서 기꺼이 옷을 내어준 시민과도 하루 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. 임 씨에게 건넨 파란 후드티는 그날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. 사람 살리고 보는 게 먼저지 하고서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혹시나라도 쇼크 같은 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임 씨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한 명 더 남았습니다. 키가 좀 크시고 서양인이셨고요. 천 같은 거 구해오셔가지고 그때 발도 감싸주시고 꼭 찾아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JTBC 정재우입니다.